2019년도 토목기사 필기시험 응용역학 과목에 대한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기사 시험을 이제 크게 한 9장에서 10장 정도의 소규모 챕터를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용역학 과목을요. 그럼 이제 힘과 모멘트라는 기초적인 단원에서는 주로 이제 발인용의 정리를 이용하는 해서 합력의 위치를 구하는 내용과 라미의 정리, 간단한 이제 산발의 형태의 트러스를 주고 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힘의 평형, 평형 3조건이 있는데 3조건을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을 할수 있는 내용들이 매 회마다 한두 문제씩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2018년도에는 세 문제나 출제가 됐네요. 20문에서요. 기초적인 지식 위주로 출제 경향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간단한 정의 및 특징들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면의 성질에서는 매 회마다 한두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요. 단면의 처 모멘트는 도심을 구하는 내용이죠. 지오메트리. 단면의 처 모멘트, 단면의 처 극모멘트, 단면의 처 상승 모멘트, 단면의 처 모멘트들이죠. 이때는 주로 이제 평행축 정리를 시험 문제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의 처 모멘트를 y 도심으로 나누면 단면 계수, 단면의 처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누는 제곱근이 단면의 처 반지름, 회전 반경이죠. 출제가 간헐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문항에서 한두 문제 정도씩 꼭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